고2 이과 1반 미적분 1 도함수 미분법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평균 변화율을 생각해보자. 뭘 생각해보자? 평균 변화율의 다른 이름을 알아야 된다. 다른 이름은 직선의 기울기다. 뭐라고요? 자,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두 직선, 두 점 주어졌을 때 직선의 기울기는요, 어떻게 구해? 어떻게 구해?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이렇게 구합니다. 이걸 평균 변화율이라 그래. 이걸 뭐라고 불러? 평균 변화율. 끝이에요. 평균 변화율 설명 끝. 알겠니? 근데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면 여기에서 만약에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여기가 A야, 여기가 B야. 그럼 여기가 FA, 여기가 FB가 되겠지. 그림도 똑같아. 기계가 된 기분. 그러면 여기에서 직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의 기하학적 의미는 이거야. 이 두 점을 연결을 했을 때 이 파란색 직선에 뭐가 되는 거예요? 기울기. 이해되십니까? 이게 뭐야? 평균 변화율. X가 A에서 B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라. 이렇게 나오면 아하, X값이 A에서 B까지 변할 때에, 그럼 A일 때 B일 때에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여라. 이 얘기구나. 알겠습니까? 평균 변화율은 뭐다? 직선의 기울기. 따라해봐. 평균 변화율은 뭐다? 직선의 기울기.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어쨌든 여러분, 평균 변화율은 이겁니다. 끝. 그러면 여기에서 X가 A에서의 미분계수. 미분계수가 궁금해. 여기에서 이제 드디어 미분이란 말이 나왔죠. 그쵸? 얘랑 같은 말은 뭐냐면요,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랑 같은 말은 여러분, 얘는 접선의 기울기예요. 미분계수랑 같은 말 뭐야? 접선의 기울기. 얘랑 또 같은 말은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에요. 뭐라고요? 순간 변화율. 이게 다 같은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나중에 순간이라는 말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변화율만 쓰기도 해요. 변화율 하면 평균 변화율이 아니라 순간 변화율. 요렇게도 아셔야 됩니다. 보통 순간 변화율 또는 변화율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이게 이제 A로 한없이 가까이 갈 거야. 어디로 한없이 가까이 가? A로. A로 한없이 가까이 가면 우리 이렇게 쓸수 있겠지. 한없이 가까이 간다? 극한. 극한이라고 쓸수 있겠죠, 여러분? 요렇게 쓸수 있어, 없어? 있죠, 여러분? 그쵸? 이해돼요? 리미트만 붙인 거야. 근데 이게 B가 움직이는 점이잖아, A로. 그래서 B를요, B야? 요 B를 그러면 살짝 나는 움직이는 점이니까 변수니까 X로 바꿔볼래? 해서 B 자리를 뭘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X로 바꾼 거예요. 이거를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야. 이게 F'A죠. 됐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 있어요. 뭐냐면 F'A 정의가 뭐야? 리미트 X가 A로 갈때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 이렇게 얘기하시면 땡이에요. 정확한 답을 알려줄게요. 야, X는 A에서의 미분계수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셔야 되냐면 F'A는 리미트 X가 A로 갈때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가 수렴하면 그 극한 값을 F'A라고 합니다. 잘 들어요, 여러분. 얘를 A로 한없이 가까이 보냈단 말이야. A로 한없이 가까이 보냈어, 안 보냈어? 그래서 한없이 보낸다라는 걸 극한 기호로 써가지고 표현을 했어. B를 X로만 바꾼 거야. 이거 일종의 극한이야, 아니야? 극한이야. X에다 A 넣어봐. 그럼 뭐가 돼요? 0분의 0꼴이지.
이해되십니까? 극한이야, 0분의 0꼴. 근데 0분의 0꼴이 무조건 수렴합니까? 그건 아니잖아. 수렴 안 하는데 f'a라고 쓰지 않는다, 이 얘기야. 얘가 수렴할 때만 f'a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거를요, 기호로 얘기 안 하고요. 말로써 표현하면 이 모양이 평균 변화율이죠? 평균 변화율의 한 점에서의 극한 값. B 존재하면 f'a라고 쓰자. 이해되십니까? 근데 얘는 계속 강조하지만 x는 a에서야. 이게 메인 키포인트야. 여기에서 출발을 하는 거야. 한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접선의 기울기가 미분계수야. 미분계수란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모든 점이야. 어떤 점? 모든 점. 임의의 점. y는 fx라 그러면 x점 아무 점이나 접선의 기울기를 다 알고 싶은 거야. 그럼 이거 a를 x로 바꾸면 되잖아. f'x가 알고 싶은 거라고. 이해되십니까? 이거를 x, a를 x로 바꾸니까 이거 0 되고 0 되고 이 식이 사라져버려. a를 x로 바꾸니까. 그럼 f'x를 구할 수 있어? 없어? 없겠죠. 그래서 꼼수를 하나 생각해내요. 뭘 생각해내요? 꼼수. 그게 뭐냐? 여기에서 요거 넘어갈 때요, 여러분. x 빼기 a를 t로 치환합니다. 그럼 x는 뭐예요? a 플러스 t가 되겠죠. t가 아니라 h. 왜? 얘를 뭘로 치환을 하자? h. h로 치환을 해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럼 여러분 x가 a로 한없이 가까이 가면 h는 어디로 가까이 갑시다? 0에 가까이 가겠죠. 그래서 리미트 h가 뭘로 갈 때?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그 다음에 빼기 fa예요. 이게 f'a인데 이게 이렇게 되려면요, 요게 똑같은 모양이어야 돼요. 이게 x가 a로 가까이 가지? 같은 모양이 가까이 가야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h가 x증분이지? 요걸 치환한 거잖아, x증분을. 그러니까 x증분의 모양이 똑같아야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런 거 다른 거 줄까요, 안 줄까요? 주겠죠. 여기 2h, 3h, 뭐 여긴 x제곱. 3x3제곱, 막 x제곱, x3제곱 이런 거 주겠죠. 그럼 똑같이 만들면 돼, 안 돼? 되겠죠. 알겠습니까? 여기에서 f'x를 구할 수가 있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이제 요 식에는 a 대신에 뭘 넣을 수 있어요? x를 넣을 수 있죠. 뭘 넣을 수 있어? x를 넣을 수 있죠. 그래서 요 녀석을요, 뭐라고 부르냐면 도함수라고 불러요. 얘를 뭐라 불러? 도함수. 얘를 다른 말로 모든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얘를 모든 점에서의 뭐야? 접선의 기울기. 선생님 여기도 접선의 기울기 있는데 얘 한 점에서. 알겠죠? 다시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계수. 모든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도함수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모든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줘요, 안 줘요? 그냥 접선의 기울기 하고 식을 띡 던져줄 거야. 그러면 f'x구나 라는 거 아셔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정리할게요. 평균 변화율은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x증가량분의 y증가량. 이것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늘 하던 거니까 내가 그냥 대강 넘어가는데 이거 중요해요. 알겠죠? 이게 평균 변화율이야. 여기에서 b를 x로 바꿔가지고 x가 a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존재하면 그 극한값을 미분계수라고 한다. x는 a에서의. 알겠습니까? 그럼 x는 a에서의 미분계수의 그래프적인 의미는 뭐냐면 얘가 a로 한없이 가까이 가면 이 직선의 기울기인데 이 직선은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되고 이걸 다른 표현법으로 순간 변화율. 평균 변화율은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은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해되십니까? 순간자는 생략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 정리되세요? 여기에서 증분을 치환해가지고 요런 식을 만든 것도 미분계수의 또 다른 표현법이다. 여기까지 정리되세요? 이렇게 만든 이유는 뭐다? A에다 뭘 넣으려고? X를 넣으려고. 그걸 도함수라고 얘기를 한다. 이해되십니까? 이 도함수는 모든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들이다. 정리되세요? 그게 F'X라고 쓰자. 이게 미분 기호예요. 그럼 미분하다. 미분의 정의는 뭐냐? 도함수를 구하는 겁니다.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게뭘 하는 거다? 도함수를 구하는 게뭘 하는 거다? 미분하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함수식을 주고 미분하여라. 그럼 뭘 구하라는 얘기야? 도함수를 구하여라 이 얘기야. 됐습니까? 평균 변화율을 구하래요. 그러면 평균 변화율 공식이 뭐였어? X 증가량 분의 5 빼기 1한 거야. 그러면 F5 빼기 F1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4분의 5 넣으면 25 더하기 20, 1 넣으면 5, 4분의 40. 이게 평균 변화율이야. 그럼 얘 그래프적인 의미는요, 이렇게 그려졌을 때 여기가 X가 1이고, 여기가 X가 5면요, 이두 점을 연결한 이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가 뭐라는 거야? 10. 이해되세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구한 거야. 얘는요, 2 빼기 0분의 2 넣으면 8 빼기 4. 0 넣으면 0이죠. 끝. 됐어요? X는 2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은요, 일단 F'2를 공식을 씁니다. 그러면 X가 2로 갈때 얘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이렇게 써요, 안 써요? 쓰겠죠. 그러면 이거를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아, 또 하나 있었어요. 또 하나 뭐가 있었어요? 리미트 H가 뭘로 갈 때? 0으로 갈때 H분의 F 2 플러스 H 빼기 F 2 이것도 있었죠. 그럼 여러분 이거랑 이거 둘다 구해 볼게요. 그럼 얘는 리미트 x가 2로 갈때 x 빼기 2분의 fx는 4x 플러스 1이죠. f2는 9죠. 그럼 4x 빼기 8이니까 뭘로 묶으면 4로 묶으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x 빼기 2 약분하고 극한값은 얼마? 4. 얘는요,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2 플러스 h를 여기다 넣지? 그럼 4 곱하면 뭐야? 8 플러스 4h? 그리고 플러스 1이 원래 있었어. 이게 f2 플러스 h야. f2는 9죠. 그럼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4h만 남죠? h 약분하면 얼마? 4. 근데 요게 4가 의미하는 게 뭐냐? 직선이잖아. 직선에서의 미분계수는 원래 자기 자신의 기울기랑 어떻다? 같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자, 2번을 여러분이 풀어봅니다. 지금 시작. 요거는 그대로 쓰는 거야. 두 가지로 풀어보세요. 이렇게. 2번을.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8에서의 뭘 구하라? 접선의 기울기. 이 얘기는 f' 마이너스 1을 구하여라. 이런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 x가 마이너스 1로 갈때 이것도 있고요. 모두 있어. h가 0으로 갈 때도 있죠. 그럼 얘는 x 빼기 빼기 1, fx 빼기 f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x 빼기 빼기 1이라고 써줄 거 그랬나?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1로 갈때
x 플러스 1, fx는 저식이고요. f 마이너스 1은 뭐예요? 8이죠.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x 플러스 1이 약분되고 x 빼기 3만 남으니까 여기에다 마이너스 1 넣어도 되는 거야. 그럼 얼마 나와? 그래서 너희들이 이것도 0분의 0꼴이라는 걸 알아야 돼. 얘도 0분의 0꼴이지? 0분의 0꼴에서 선생님이 분모 0 되는 거를 없애는 방법, 다항식분의 다항식이면 인수분해에서 약분해라. 이런 거 했었죠? 이해되십니까?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미분 가능하다면 미분 계수 정의를 이용해서 f 프라임으로 바꾸는 게 분모 0 되는 거 없애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4가 나왔습니다. 1-1번. 얘가 A에서 B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1에서의 뭐랑 같을 때? 미분 계수. 그 얘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평균 변화율. 1에서의 미분 계수는 F'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B 빼기 A분의 FB는 B제곱 플러스 B 플러스 1이고요. FA는요,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이죠. F'1을 구하기 위해서 F'X를 먼저 생각하면 2X 플러스 1이거든? 여기다 1 넣으면 얼마야? 3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B 빼기 A분의 얘는 B제곱 빼기 A제곱, B 빼기 A, 그 다음에 1 빼기 1은 없어져요. 그럼 B제곱 빼기 A제곱도 합차공식 될 거고, 그 다음엔 B 빼기 A도 인수분해가 될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분모 B 빼기 A랑 약분 될까 안 될까? 약분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일로 안 곱한 거야. 약분시키려고. 그럼 B 빼기 A 약분시키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약분되고요. 그럼 뭐만 남아? A 플러스 B 플러스 1이 남죠? 됐어요? 문제에서 A 플러스 B 물어봤어요. 답은. 끝. 2-1번. F'A가 2래요. 여기 자리는 X 증분인데. 이 증분이 같아야 달라요. 그러면 같게 만들어야지. 요걸 EH로 만들 수 있을까? F 안에 있는 녀석인데 힘들겠지, 아무래도. 얘를 뭘로 만들어요? 3H. 그럼 분자 분모에다 뭘 곱해요? 2분의 3. 분자 분모에다 뭘 곱해요? 2분의 3. 이해되십니까? 똑같은 거 곱해도 되잖아. 그럼 이거 약분해서 똑같아지니까. 이건 이제 3H가 됐어, 안 됐어? 그럼 3H, 3H 똑같으니까 이 녀석을 뭐로 쓸수 있다라는 거야, 극한까지? F'A. 그래서 얘는 2분의 3 F'A예요. F'A가 2니까 답은 3. 얘는요, 이거 미분계수 정의 쓰려면 빼기 FA가 있어야 되는데, 빼기 FA가 없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중간에 만들어주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 a 플러스 3h 여기 가운데다가 빼기 fa 플러스 fa 없던 게 생겼으니까 원래 뭐가 있었어? 빼기 f a 빼기 2h가 있었죠. 요렇게 만들어주자 이거 빨간색을. 그러면 요거 극한 따로 보고요. 요거 따로 보면 여러분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a 플러스 3h 빼기 fa 빼기로 묶을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a 빼기 2h 빼기 fa 요렇게 되겠죠? 요거 빼기로 묶은 거야. 알겠어요? 그럼 요거는 플러스 요건 마이너스.
그런데 이게 똑같아, 안 똑같아? 그러니까 위아래 얼마를 곱하자? 얘는 위아래 뭘 곱하자? 빼기 2. 그럼 여긴 플러스 2 되니? 됐어요? 그러면 요건 뭐예요? 요거 요만큼 이제 3h 3h 똑같으니까 f 프라임 a. 근데 뭐가 있어? 3. 그럼 얘는 3 f 프라임 a. 얘는 이만큼이 뭐야? f 프라임 a. 근데 앞에 뭐가 있어? 2. 그럼 얘는 5 f 프라임 a가 돼요, 안 돼요? 되죠? f 프라임 a는 2니까 답은 10. 3-1번 닮은 꼴 문제. 1번은 여러분 x가 2로 간대요. 그러면 얘는 x 빼기 2, x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수 있잖아. 이 모양이 똑같아야 된다 그랬는데 이게 모양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xx 똑같지? 2 똑같아, 안 똑같아? 여기도 2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뭘로 바뀌겠어요? 극한 만나면. 이만큼이 f 프라임 2로 바뀌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분모 0 되는 게 미분계수로 사라진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 2를 넣을 수 있거든. 2 넣으면 얘 얼마 돼요? 네, 4가 아니라 4분의 1이죠. 그래서 얘는 4분의 1 f 프라임 2가 되는 거예요. f 프라임 2가 1이라고 그랬으니까 답은 4분의 1. 그럼 2번 보시면요, 2번도 딱 보이니 얘들아? x가 2로 갈때 fx 빼기 fe 저거 인수분해 되잖아. x 빼기 2, x 플러스 1. 그러면 요 모양이 뭐가 되는 거예요? f 프라임 2분의 1이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2를 넣을 수 있는 거야. 2 넣으면 얼마 돼요? 3. 그래서 얘는 3 f 프라임 2분의 1이에요. 근데 f 프라임 2가 1이니까 얘는 3이지. 됐어요? 그 다음에 요 3번이 문제인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3번을 보시고요, 주목해야 되는 건 fx냐, fx 제곱이냐, 세 제곱이냐. f 안에 있는 x 모양이 중요해요. f 안에 있는 뭐가 중요하다? x 모양. 여기가 지금 x죠? 그러면요, 여러분 이거 당황하지 말고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써봐. 내가 푸는 요령이야. x가 2로 갈때 저는요, 무조건 이거부터 써요, 그냥. x 빼기 2분의 fx 빼기 f2를 쓰고 봐요. 이게 뭐니까? 이게 뭐야? f 프라임 2죠. 이 미분계수 정의를 저는 한번 써요, 그냥. 이런 유해 문제 풀 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가 x제곱이면 여기에다 x제곱으로 써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가 x세제곱이면 여기에다가 x세제곱으로 써야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단 한번 쓰고요. 여기에다 가로를 전체를 치고요. 원래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원래식이 여기가 fx의 계수가 뭐예요? 마이너스 4죠? 그럼 여기 앞에다 뭘 곱해주면 돼? 마이너스 4. 그럼 없던 게 생겼어. 마이너스 4fx는 나왔는데, 플러스 4fe가 생겼죠. 그럼 플러스 4fe를 없애주기 위해서 뭐 해줘? 마이너스 4fe를 해줘요. 원래 뭐가 있었고요, 맨 앞에 x제곱 f2가 있었죠. 그럼 요거 뒤에 거 보입니까? 이거 f2로 묶으면 합차 공식 쓸수 있는 거? 이게 흐름이야. 그래서 요거 따로 쓸 거야. 그러면 얘는 리미트 x가 2로 갈때 여러분 뒤에 거두 개부터 f2로 묶은 걸 먼저 쓸게요. f2로 묶으면요, 합차 공식에 의해서 x 빼기 2, x 플러스 2가 돼요. 요거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중괄호 필요 없는데, f2에 곱해진 거라는 의미로 이렇게 쓴 거야. f2에 곱해진 게 x제곱 빼기 4잖아.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뒤에 거를 쓰면요, 뒤에 게 이제 마이너스 4래서 뒤에다 쓴 거야, 선생님이. 이해되십니까? 빼기를 뒤로 보내려고.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약분돼서 분모 0 되는 게 사라지고, 요거는 미분계에서 정의에 의해서 이게 뭘로 바뀌어? F 프라임 2로 바뀌죠. 그래서 얘는 요렇게 해서 요거 약분하고 2 집어넣으면요, 4 되죠, 4. 4 FE. 뒤에 건 마이너스 4, 뭐가 돼? F 프라임 2.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F2가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고요. F 프라임 2는 1이라고 그랬으니까. 요게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고, 요게 1이라고 문제에서 그랬죠. 마이너스 8이 답이에요. 자, 4-1번입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하여 f 프라임 a가 5다. 그래서 요런 거 나오면 여러분, 우린 미분계수 정의를 두 가지를 알고 있어요. x가 a로 갈때 극한 리미트, x가 a로 갈때또뭐 있어요? h가 0으로 갈 때. 근데 무한대로 갈 때는 존재하지 않았죠. 우리 몰랐어. 무한대로 가는 거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래서 이걸 치환하자. 뭐 하자? 치환하자. n분의 1을 h라고 치환하자. n이 무한대로 가면 h는 어디로 가요? 0으로 가겠죠. 그래서 얘는 리미트 h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여기에 n을 뭘로 바꾸냐면 h분의 1. 이해되세요? 그럼 얘는 f, a 플러스 뭐가 될까요? 3h. 오케이? 빼기 F. 얘는 뭐가 돼요? A 그대로. 그러면 이 녀석은 뭐라 그랬어? 여기 3h, 3h 똑같이 맞춰야 되지? 그럼 분자 분모에다 뭘 곱해라? 3을 곱해라.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얘가 뭐니까? F 프라임 A니까. 얘는 3 F 프라임 A가 되겠습니다. 답은 얼마? 15. 5-1번은요, 그래프를 해석하는 건데, 여기 잘 보면 x1은 음수고요, x2, x3는 양수인데 x3가 더 크대요. 그림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거는 평균 변화율인데, 얘는 x3, fx3와 x2, fx2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이거를 편하게 부르기 위해서 요 점을 A점, 요 점을 B점, 요 점은 C점이라고 그러면 얘하고 얘는 요 녀석은 C점과 B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럼 B점과 C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양수예요, 아니에요? 양수예요, 아니에요? 양수죠. 참. 니은 얘를 보시면요. 얘는 x1에서의 뭐예요, 얘가? 미분 계수. 그럼 x1에서의 미분 계수라는 건 접선의 기울기예요, 여러분? 그렇죠?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지.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다, 아니다? 양수다. 딩동댕. 이해되십니까? D 끝. F2에서의 미분 계수와 X3에서의 미분 계수를 비교하면 누가 기울기가 더 크고 있어요, 지금? 누가 더 커요? X3, C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더 크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거짓. 기역 니은입니다. 자, 여러분. X는 A에서의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지금. 뭐에 대해서 배운다고? X는 A에서의 미분 가능성. X는 A에서의 미분 가능성과 같은 표현은 뭐냐면 F' A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F' A가 존재한다라는 건데 이거의 뜻은 뭐냐면 X는 A에서 A로 갈때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가 되는데 요 녀석의 극한값이 존재하면 F' A가 존재하는 거죠. 근데 얘는 극한값이라는 거는 자극한 우극한이 어떨 때? 같을 때. 그래서 얘는 결국 F' A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거의 자극한과
우극하니 어때야 돼요, 여러분? A에서의 우극하니 어때야 돼? 같아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건 X는 A에서 미분 가능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어렵지 않아.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F'A가 있어야 돼. F'A가 있으려면 이거의 극한값이 존재해야 된다 그랬잖아. 얘의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이 녀석의 자극한과 우극한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 얘기라고. 이거를 그러면 뭐라고 부르냐면요. 요 식의 자극한을 자미분 계수. A에서의 뭐라고 불러? 자미분 계수. 얘는 A에서의 뭐라고 불러? 우미분 계수. 이렇게 불러요. 알겠습니까? 근데 자미분 계수, 우미분 계수가 일단 같으려면요. 얘가 fx 자체가 a에서 극한값이 다르면 안 돼요. 함수값도 똑같아야 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연속이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이거랑 별개로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 게 들어있어야 돼. 얘가 연속이잖아? 연속이면 미분 가능. 이렇게 된다고. 즉, 미분이 가능하려면 기본적으로 뭘 만족하고 있어야 돼? 연속. 그럼 연속인데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게 있다라는 거지. 그쵸? 연속인데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거는 뾰족한 함수가 그래요. 뾰족한 점에서는 연속이지만 미분이 불가능.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스무스해야지만 미분 가능해져. 됐습니까? 자, 여러분, X는 0에서의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라 그러면요. 연속이 아니면 미분은 조사할 필요조차도 없어. 연속이 아니면 미분은 불가능해, 무조건. 알겠네? 연속일 때만 미분이 가능하다고. 이해되십니까? 가능할 수 있다고, 미분이. 언제만 가능해요? 스무스. 뾰족하면 불가능하다고. 이해되십니까? 왜 불가능해? 자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가 급격하게 바뀌는 거라고. 뾰족하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얘 그래프를 한번 떠올려봐요. 얘는 x가 0보다 크면 2x고요. 맞죠? x가 0보다 작으면 0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질 거냐면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이렇게 그려진다고. 그럼 얘는 0에서 뾰족해요, 안 뾰족해요? 아야! 뾰족하죠? 이게 뾰족하잖아요. 아프잖아. 그러니까 얘는 미분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연속으로 그려졌는데, 연속하는데 미분은 불가능해. 알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연속성을 조사할 때는 어떻게 조사하면 돼요? 세 가지.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다. 알겠죠? 미분 가능성은 어떻게 조사하면 돼? 자미분 계수, 우미분 계수가 같아. 여러분이요, 자극한 우극한이 같다랑 자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가 같다를 잘 구별을 하셔야 돼요. A에서 자극한은요, 그냥 이거야. 이게 자극한이야. 알겠니? 자미분 계수는요, 좌미분 계수는 이거야. 식 모양 자체가 달라요. 이해되십니까? 이건 좌미분 계수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조사할 때 자극과 우극과 함수값이 같다. 이거는 연속성. 자미분 계수, 우미분 계수가 같다. 이거는 미분 가능성. 그런데 이게 먼저 자극과 우극한 함수값이 같지 않으면 얘는 조사할 가치도 없다. 연속이 아니면. 알겠습니까? 흐름 잡았어요? 자, 그러면 2번 갈게요. 2번은요, 얘 X 약분, 0이 아니면 약분 돼요? 안 돼요? 되죠? 어떻게 그려져, 그럼? X 빼기 1, 이렇게 그려지죠? 여기 뻥 뚫릴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 0일 때 뭐래요? 0. 그럼 얘는 0에서 연속이 아니에요. 불연속. 그러니까 0에서 미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 끝. 7-1번.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한 것만 골라라. 얘는 불연속이니까 미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 미분 불가능. 미분 뾰족. 아이! 미분 불가능. 그러니까 얘는 미분 가능. 알겠습니까? 답은 니을만. A에서 뾰족하잖아. A에서. A에서. 옆으로 뾰족해도 미분 안 돼요? 옆으로 찔리면 안 아파요? 자, 여러분, 도함수 정의 뭐였어요? 시작. F 프라임 X는 뭐예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X 플러스 H 빼기 F X 이렇게 되죠. 여러분이요, 함수가 어떤 게 나오더라도 이거는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진다고. 이건 무조건 불변이야. 이거 가지고 뭘 찾는 거예요? 미분법을 찾는 거예요. 함수들의 다항함수 미분법, 알겠죠? 삼각함수 미분법, 로그함수의 미분법, 지수함수의 미분법, 다 이걸로 찾는 거야. 이건 달라지지 않아, 도함수 정의는. 그러면 여러분,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x 플러스 h를 넣으면 x 플러스 h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h 이렇게 앞에 거 빼기 뒤에 거는 fx는 x제곱 플러스 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리미트 얘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얘 x제곱 x제곱 없어지고 xx 없어지겠죠. 그럼 여기 가운데 한 끝항만 남을 테니까 2xh 남고 h제곱 남고 h 남겠죠. 이해되십니까? 극한 주인공은 지금 누구야? h야. 그러니까 h에 관해서 극한값을 구해야 돼. x는 상수치급. 오케이? 그럼 h를 약분을 시켜요. h를 약분을 시키면 이렇게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럼 이제 h 분모 0 안 되니까 여기다 0 넣어요, 안 넣어요? 넣어요. 여기 0 넣으면 2x 플러스 1. 그럼 얘를 1번 끝이고요. 미분법 공식에 의해서 써라 그러면 f 프라임 x는 뭐예요? 시작. 2x 플러스 1. 끝. 자, 여러분, 얘는 함수 관계식이라고 부르고 이 문제는 미분계수를 주면 미분계수 정의에 관한 식을 쓰는 건지 알죠? 그래서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0 플러스 h 빼기 f0이죠. f0은 하나 구해놔. 0000 집어넣어봐. 그러면 뭐야? f0은 f0 플러스 f0 플러스 1. F0, F0 하나 없어지니까 얘가 이항되면 F0은 얼마? 마이너스 F0은 마이너스 1이에요. 이거 구해놓고요.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 플러스 1이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미분계수의 정의의 극한 모양을 정리를 끝나면 이게 4구나 라고 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요, 요 정보를 찾아내야 돼. 극한 정보를 찾아내야 돼. 찾았습니까? 극한 정보 찾았습니까? 네? F 프라임 X 정의를 또 써요. 뭐야? 시작.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X 더하기 H 빼기 F X예요. 얘는요, 분자를 집중하면요, 얘는 Y에다가 뭐는 거니? h를 넣으면 fx 플러스 h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요 살짝 바꿔볼게요. 제가 짠! 요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fx 플러스 h 얘 넘어온 거야. 여기 원래 등호였거든. 이해돼요? 원래 뭐였어요 여러분? 등호였죠. 요거였는데 요렇게 바뀌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아, 이 정도야. 이 정도 마법은 기본 아니야? 자, 그러면 요 분자를요 요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우와! 우와! 그러니까 뭐가 보여? 위에 게 보여 안 보여? 이게 뭐야? F 프라임 X는 4예요. 알겠습니까? 끝. F 프라임 1은 얼마예요? 4예요. F 프라임 5는 얼마예요? F 프라임 1억 얼마예요? 아, 1억 벌었으면 좋겠네요. 이해되십니까?
9-1번입니다. 미분하여라. 이 얘기는 도함수를 구하여라. 1번입니다. 미분 쭉 해줍시다. y 프라임은 4가로 6x 빼기 4. 끝. 2번입니다. y 프라임은 시작. 마이너스 12x 제곱 플러스 6x. 끝. 상수는 미분하면 없어지는 거 아시죠? 네, 저 틀렸나요? 네, 틀렸어. 어디요? 아, 아 네. 네, 틀렸죠. 4x. 3번 y 프라임은요. 틀리니까 목소리가 잠기네요. 7, 5, 35 x 4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4번은요. 시작. 2x 5제곱 빼기 3x 3제곱 플러스 x. 됐습니까? 자, 여기서 쓰는 거 곱의 미분법하고 합성함수 미분법이 있는데 곱의 미분법 설명을 다시 한번 할게요. 곱의 미분법이란 f랑 g라는 함수가 두 개 곱해져 있으면요. 얘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을 더하시면 돼요.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해되십니까? 세 개면 첫 번째 거 미분 두 개 그대로, 두 번째 거 미분 앞뒤로 그대로, 세 번째 거 미분 앞에 두 개 그대로. 그걸 더하시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자, 합성함수 미분법은 뭐였어요? 합성함수 미분법. F 합성 GX를 미분하여라 이러면요, 여러분. 얘는요, GX를 X라고 생각하고 FX를 미분하는 거야. 그럼 F 프라임 X 돼요, 안 돼요? F 프라임 X가 되겠죠. 그래서 F 프라임 X. 그런데 X가 아니야. 그럼 뭐예요? 얘를 속미분한 걸 앞에 곱해주는 거예요. 이게 합성함수 미분법. 알겠습니까? 얘를 속미분한 걸 뭐 해주자? 곱해주자. 여기까지 이해돼요? 예를 들어서 3번을 예를 들면요, 곱의 미분법은 쉬우니까 얘를 미분하여라 그러면요, 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합성된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fx가 3번에서 x5제곱이었던 거고 gx가 뭐였는 거냐면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었던 거야. 그럼 f 합성 g가 뭐예요? 바로 얘지. fx 자리에다 1인 거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만큼 전체를 뭐라고 생각하고? x라고 생각하는 거야. x의 5제곱. 그럼 얘를 미분하면 x의 5제곱이니까 5x2의 4제곱. 근데 x가 아니잖아, 얘는 실제로. 그럼 얘를 속미분한 걸 더 곱해줘요. 그러면 뭐예요? 6x 플러스 2. 끝. 이해되십니까? 이게 무슨 미분법? 합성함수 미분법. 그럼 4번 볼게요. 곱의 미분법은 여러분이 하세요, 여러분. 4번을 보면요. 얘는 곱의 미분법과 합성함수 미분법이 공존하고 있죠. 그래서 y 프라임은 앞에 거 미분 3x의 제곱인데 x가 아니지. x가 아니면 무조건 합성된 거야. x 플러스 1도. 근데 얘 속미분하면 얼마야? 1. 1은 곱하나 마나.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뭐 해야 돼요? 미분. 그러면 저거 미분하면 x 제곱을 미분하듯이 2x의 1승. 근데 얘가 지금 뭐가 아니야? x가 아니지. 속미분. 뭘 곱해줘요? 2x. 이해되십니까? 이건 이제 정리해서 쓰는 거는 뭐 어렵지 않겠죠, 여러분? 정리해서 쓰면 3 x 플러스 1의 제곱 x 제곱 빼기 1의 제곱. 얘는 4x 앞으로 나오겠죠? x 플러스 1의 3제곱 x 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어요?
답지에는요 이거를 뭐 그 인수분해를 해서 공통인수를 묶어가지고 인수분해를 해서 답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마무리할게요. 얘는요 여러분 딱 보면요 얘 뭐예요? 이거 보면 딱 떠올라야 돼. 얘가 뭐다? F 프라임 1이다. 그러니까 저거 미분해서 1 넣으면 끝이구나 이걸 느껴야 돼. 3x 제곱 플러스 2잖아 1 넣으면 5잖아 끝. 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고요. 얘는 어? 요거 2 보면요 2 그대로 놔두시면 안 돼요. 여기다 1 넣어볼까? F1이에요 그럼 왜 1을 넣었어? x가 1로 가니까 x가 2로 가면요 얼마를 넣어요? 2를 넣어요. 그럼 이 숫자가 나와. 그렇게 짜고 치는 고수도비예요 여러분. 그래서 얘는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fx 제곱 빼기 2가 뭐라고요? F1. F1이 2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왜 이렇게 바꿔? 미분계수 정의를 만들려고. 그럼 여기 모양이 어때야 돼? 그럼 여기가 같아 안 같아? 그럼 분자 분모에다 뭘 곱해줄 거예요? 분자 분모에다가 x 플러스 1을 곱해주는 거예요. 이거 곱해주실 때 조심해야 되는 중괄호 치고 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제 얘는 안 써도 알겠어? x제곱 빼기 1이 되는 거? 그치? 자요 x제곱 빼기 1이 되는 거 알겠어요 여러분? 그럼 여기 x제곱 빼기 1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죠? 그럼 얘는 뭘로 바뀌어? f'1 알겠습니까? 얘는 뭘로 바뀌어? f'1 그러면 이제 분모가 0 되는 게 사라졌으니까 여기 x에다 1 넣자. 1 넣으면 얼마야? 2. 됐습니까? 그럼 F1이 5. 답은 2호 10. 자, 여러분 이걸 어떻게 푸느냐. Fx를요. 이렇게 만들어봐. X10제곱, X9제곱, X8제곱, X7제곱, X6제곱, 빼기 5까지. 아니면 빼기 5는 빼도 돼요. 상수항은. 근데 x들에 대한 식은요. 분자에 있는 x들에 관련된 식은 전부 다 fx라고 세팅을 해봐.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나, 여기까지 하나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1을 넣어봐. 여기에다 뭘 넣어봐? 1. 이렇게 세팅을 하고요. 1 넣어봐요. 1 넣으면 0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여러분. 그러면 얘는 x 빼기 1분의 fx 빼기 f1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여기까지 세팅했다면 f1은 5가 되겠지.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요 5를 뭘로 바꿨으면 되는 거야? f1. 어쨌든 똑같아. 그러면 얘를 뭘로 바꿀 수가 있어? f'1. 선생님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 없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닌데요. 이거 극한값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다항함수는 미분 가능하다는 게 숨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극한은 f'1이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부터 요거를 미분해서 1 넣는 걸로 정리를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f'x를 밑에다 쓰면 10x9승, 9x8승, 8x7승, 7x6승, 6x5승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다 1 넣으면 얼마야? 19, 8, 7, 6, 5 더하면 40? 이렇게 되나? 됐습니까? 틀렸나? 왜 이렇게 반응이 없지? 자 여러분 나머지 정리죠. 13-1번은 x의 100승 ax 플러스 b를 뭘로 나누면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q고 나머지가 빵이다 이 얘기야. 인수라는 말에는 이런 뜻이 숨어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반대로 이 식을 ab를 안 주고 다 준 다음에 여기에다 얘로 나눈 나머지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ax 플러스 b라고 세팅하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Q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이건 98차 다항식이다. 알겠습니까? 얘는 몇 차 다항식이다? 이게 중요해요. 다항식이라는 건 미분 가능.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을 거야, 너희들. 98차 당시 qx를 알아 몰라요. 모르니까 얘 앞에 0 되는 값을 넣는다고.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뭐 돼?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게 뭐가 돼요? 0. 근데 이게 제곱식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마이너스 1을 넣는 건 무의미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미분을 합니다. 여기에서 뭐예요? 미분. 그러면 100x99승 플러스 a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이건 무슨 미분법을 하냐면 곱의 미분법.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몰라요. 마이너스 1을 또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100 플러스 a, 얘가 빵! 놀랍죠? 빵! 빵! 알겠습니까? 그래서 a가 얼마 되고요? a가 100 되고요. b는 얼마 돼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a 더하기 b는 199. 그래서 여러분 이 시스템을 좀 기억해 주세요. 마이너스 1 넣고요. 완전제곱으로 나눌 때 마이너스 1 넣고 미분하고 또 넣는 거야.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제곱식으로 나눌 때만 그래요. 14-1번입니다. 얘가 미분 가능하다. 그럼 뭘 떠올려야 돼? 연속이다. 알겠습니까? 얘가 미분 가능하다 하면 뭘 떠올려야 돼? 연속이다. 왜 그러냐면 이게 문자가 몇 개예요? 두 개지? 그럼 조건이 몇 개 있어야 돼? 두 개 있어야 돼. 하나 가지고는 못 푸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감면 떠올리시면 돼요.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다. 아시겠죠? 미연이. 그래서 여러분은 뭘 하시느냐? 여기에다 첫 번째 조건 연속 사용하고요. 두 번째 조건을 미분 가능 사용할게요. 알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연속 조건은 뭘 뜻하냐면 위에다 1 넣어라. 아래다 1 넣어라. 이게 똑같다. 이 얘기예요. 이게 연속 조건. 이게 왜 연속 조건이냐면 여기는 분모가 없거든. 그치? 여기다 1 넣은 건 1보다 클 때니까 1에서의 우극한이자 등호가 있으니까 1에서의 함수값이 얘야. 1보다 작을 때니까 여기다 되는 거야? 극한값이 되는 거죠. 1에서의 자극한.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극한 함수값 자극한이 어떻다? 같다를 쓰신 거예요. 이게 연속 조건이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럼 두 번째는 뭐라느냐? 저걸 미분해요. 제 미분하면 뭐야? 3x제곱 플러스 2ax. 밑에 거 미분해요. b. 그래서 위에 식에다 1 넣고요. 3 플러스 2a. 이게 뭐다? 밑에 식에다 1 넣고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1에서의 우미분계수. 얘는 1에서의 좌미분계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얘는 a랑 b랑 똑같으니까 얘를 a라고 생각하고 넘기고 넘기면 a는 얼마? 마이너스 3, b도 마이너스 3이에요. 그래서 ab 곱한 건 플러스 9 되겠습니다.